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체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6년 올류 카니발 하이리무진 프레스티지 모델 9인승 모델이고요. 78,000km 뛴 차량 한번 보실게요. 네, 차량 외관 상태는 보셨다시피 저희가 차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방택이랑 실내 클리닝 세차까지 모두 다 맞춰놓은 차량이라서 굉장히 지금 깔끔하고요. 여기 앞쪽 본네트 쪽만 보셔도 일단 뭐 돌방이라든지 그런 전혀 깁스 같은 게 전혀 없고요. 이쪽 앞쪽 헤드라이트 쪽 보시면은 HID 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안개등 쪽도 보시면은 깨짐이나 뭐 어디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지금 관리가 된 모습이고요. 측면부 라인 쪽 보시면은 하이리무진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크게 다른 점은 없고 그냥 일반 9인승 카니발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 앞쪽 타이어 보시면은 타이어는 한 8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인치 크롬휠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깁스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새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뭐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뒤쪽 휠 역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오셔서 뒤쪽 트렁크 부분만 보시면은 일단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요.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손에 짐 같은 게 많으시더라도 버튼 한번 누르면은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이쪽에 짐이 있는데 이쪽에 짐을 빼고 이쪽 열게 되면은 뒷열 이제 시트가 나와요. 뒷열 시트가 나오셔서 만약에 뭐 가족끼리 여행을 가실 때 조금 더 사람을 많이 태우고 싶다 하시면은 이쪽 뒤쪽에 있는 의자를 꺼내셔서 앉으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트렁크를 닫으실 때는 이쪽에 있는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네, 이렇게 자동으로 트렁크가 닫히고요. 이쪽 보시면은 뭐 이제 거의 기본 옵션 사항이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후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찾아서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이게 하이리무진이다 보니까 뭐 간혹가다 가끔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뭐 마트 주차장이나 그런데 들어가시는데 뭐 걸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100에서 22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2040 나오는 차량이라 마트 들어가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 문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슬라이딩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당겨주시면은 자동으로 문이 이렇게 열리는 기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를 켜서 안쪽 공간 보시면은 뭐 일반 카니발이랑 똑같은데 여기 위에만 저렇게 뭐 TV라든지 뭐 라이트라든지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이렇게 문 닫으실 때도 한번 당겨주시면은 자동으로 문 닫히고 양쪽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외관 옵션을 다 보셨고 들어가셔서 차량 이제 실내 옵션이랑 상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차량 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생긴 차량 키고 이 키는 지금 두 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8,000km 운행을 한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 앞쪽에 보시면은 블랙박스 2채널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하이패스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 이쪽에 뭐 센터페이셔 쪽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까지 화질 깨짐 없이 깔끔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 이렇게 에어컨 기능 가능하시고 앞에서 뒤에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시고 뒤에서 독립적으로 뒷자리에만 또 타신 분들이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센서 기능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음료 같은 거 드실 때 차갑게 드실 수 있도록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뜨거운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뭐 원하시는 음료 드실 때 시원하고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이쪽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깊어요. 지금 제 팔꿈치까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깊고 여기 안쪽에도 또 따로 공간이 있어서 수납하시는 데에는 네, 걱정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은 여기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모드 작동하는 거 버튼 들어가 있고 볼륨 조절하는 거 들어가 있고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잘 안 보이는데 220V 인버터 들어가 있고요. 실내는 이렇게 지금 깔끔한 컨디션 되게 유지하고 있고 핸들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트나 여기 사이드 보셔도 사용감은 전혀 없고 굉장히 깔끔하게 운행을 하셨던 차량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실내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엔진룸 보고 계신데 뭐 올리오 코브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엔진과 똑같이 이제 대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점이 R엔진 들어가 있고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랑 쇼크용 시트음은 있는데 이 정도면은 디젤치고는 굉장히 조용하다고 네,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내 프리미엄이나 엔진룸, 평소까지 딱 끊는 차량이라 굉장히 지금 깔끔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진룸까지 가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특정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니발 차량 보셨는데 요즘 카니발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신데 그리고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리밋이 걸리다 보니까 9인승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리무진이라 금액이 조금 높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 자체는 굉장히 뭐 하자 잡을 거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카니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이 차에 대해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제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